대한민국 백성을 위하신다면 이실족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순신 장군님 아니잖아. 만백성들이 아프잖아. 대한민국 경제가 흔들리잖아. 문 닫아야 되잖아. 자, 전시에도 다. 이 사람은 천상에 진짜 십자가를 목에 지었네. 천상이 십자가를 목에 지었구만. 이분은요, 정말 사수에 십자가를 어마어마하게 크게 가지고 나오셨어요. 십자가를 어마어마하게 크게 가지고 나오셨고, 그 반면에 이분은 이 머리가 참 좋으세요. 머리가 참 좋으시고 또 리더십이 있으셔. 리더십이 있으시면서 이 정광훈 이 목사님께서는 정말 리더십이 있으시고 지혜도 있으시고 남들의 내가 수장이 돼야 되는 거야. 사주가 우두머리가 돼야 되는 거야. 내가 내 죄를 알아. 알고 계셔요. 스스로가 알고 계세요. 이 정광훈 목사님은 내 죄가 뭔지 알고 있어. 본인 스스로가. 하지만 그것을 입 밖으로 열질 않는 거야. 왜? 내가 내 스스로가 아웃되어 버리잖아. 내 삶에서 내가 존재감이 없어져 버리잖아. 따르는 사람이 없어지지. 내 존재감이 실추가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 양반이 나를 내려놓지 못하는 거야. 내 마음속에서는 이거 아니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마음심에 먹은 마음하고 이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하고 다른 거예요. 왜? 내 실수가 없어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훗날 어떤 뭐 정치를 하시기 위해서 이슈를 만들기 위해서 이건 아니고 이분께서 어떻게 보면 참 진로가 쭉 한 길만 이렇게 걸어오셨잖아요. 네. 하지만 귀가 열려 있어. 귀가 열려 있다 보니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내 귀에 못이 박혀서 이렇게 하면 내가 좀 거듭나겠구나. 이렇게 하면 내가 명성을 얻겠구나. 이렇게 하면 내가 이 목회자에서도 내가 우두머리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것을 이 정광훈 목사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있으셨어요. 아마도 이분은 거짓말 못하실 겁니다. 마음속에 있으셨어요. 내가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내가 인솔을 해야 되겠다. 내가 우두머리가 돼야 되겠다. 내가 수장이 돼야 되겠다. 길이 어떤 길인가. 이 문도 열어놓고 이 오른쪽 귀도 열어놓고 왼쪽 귀도 열어놓고 이분의 이야기도 경청하고 저분의 이야기도 경청하고 그래서 이분께서는 모든 분들이 너무나도 인상도 좋으시고 또 이 정광훈 목사님께서 여기 오시기까지 남들한테 해대는 이야기를 단 한마디도 안 하세요. 하지만 혼자는 끙끙 앓고 계시는 거지. 혼자는. 그래서 이분은 아마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 안 하십니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냥 이 한 목숨 끊고 말지. 그냥 명예로운 죽음을 택하겠다. 정화 목사님은 그러신 분이세요. 어떤 뭐 본인 스스로가 이 길을 걸어왔으니까 내가 무조건 내 스스로가 모든 이들의 수장이 되기 그냥 오로지 그냥 모든 사람의 수장이 되는 게 목표인 분. 예. 그거죠. 그럼 구설수나 뭐 이런 것들은 없으세요? 딱? 구설수는 지금 이게 구설수지 뭐가 구설수예요? 지금 코로나19 이것도 본인이 이것을 마음에서 좀 내려놓고 선은 이렇고 후는 이랬다 라고 말씀하셨으면 애저녁에 벌써 이게 잠잠했을 건데 그것을 내리지를 못하다 보니까 내려놓지 못하다 보니까 내려놓게 되면은 모든 것이 다 새컴이에요. 이 양반 사주가 새컴이야. 그래서 내려놓지 못하신 거예요. 코로나19라는 또 이 역병이 돌면서 이렇게 되셨지만 이분이 그렇다고서 나라를 팔아먹을 그 역노라고 하나요? 뭐라고 그러지? 매국노. 매국노는 아니야. 나라 팔아먹은 매국노는 아니야. 다만 내 사심이 내려놨어야 되는데 내려놓지 못하고 너무나도 그 사심이 정답인 줄 알고 오르다 보니 나도 모르게 이 자리에 올라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이라도 때가 늦지 않았으니까 누릴 만큼 누려보셨고 또
많은 분들의 이슈도 되죠, 무조건. 또, 뭐, 대한민국도 이렇게 막 들었다 놨다 또 해보셨으니까 지금 이때쯤이면 전 국민을 위하신다면 정말로 대한민국 백성을 위하신다면 이실 죽고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럼 명예 이순신 장군님 아니잖아. 네. 어? 이순신 장군은 뭐 지금 백의 종군 한 거 아니잖아. 백의 종군은 차라리 외국과 싸워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그 이순신 장군님은 그러셨지만 이 양반은 지금 어? 이순신 장군님 아니잖아. 지금 오히려 만 백성들이 아프잖아. 대한민국 경제가 흔들리잖아. 문 닫아야 되잖아. 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이 한 분이 내 스스로가 아집이었다. 내가 잘못되었다. 망언을 했다. 라고 지금이라도 이실직고 하시고 한다면은 만 백성들한테 오히려 차라리 찬사를 받을 것이고 우리나라 경제의 회복에 도움되는데 일파만파 퍼졌던 코로나들이 잠잠해지지 않을까. 정광 목사님, 이 점사는 하늘에서 내려준 그 점사 맞습니다. 네. 그래서 대한민국을 위하신다면 지금 이 순간이라도 회개하십시오. 알겠습니다. 회개하십시오. 네. 반성이 아니고 회개하십시오.